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성구 둔산동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맛집들이 가득한 수성구 계란길 먹거리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8자선 도로변에서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인데요. 보시다시피 도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함으로써 접근성 그리고 시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북 8m 도로고요. 북쪽으로 이제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또 4층까지 허실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100%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초 매매금액 37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께서 자금 회전을 이유로 지금 9억을 인하해서 28억에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현장에 급하게 나와 있고요. 먼저 건물 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라서 이제 통창을 사용했고요. 2층 역시 또 쇼핑몰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2층 역시 통창을 사용해서 시야성이 좋고요. 3, 4층 같은 경우에는 또 현무암으로 이렇게 모양을 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보시면은 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관문인데요. 현관문 쪽에는 진급 판넬, 그리고 2층부터 왼쪽 미연자로 이렇게 또 진급 판넬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우선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층 상가 두 가구와 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가구, 3층은 원룸 하나, 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구로 운영하기 아주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상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매매 계약을 할 때 상가 부분은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오늘 건물 주인분은 간이 가세자로서 그냥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잘 아는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건물은 또 직접 거주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건물도 꼼꼼하게 잘 지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1층 왼쪽 파스타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600에 115만 원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0에 159만 원.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로 보증금 2000에 180만 원. 그리고 3층 원룸 같은 경우에는 555만 원. 포룸은 2억 6천에 10만 원으로 지금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변으로 나가보면은요. 바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4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시작했던 바로 대로변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4m 도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건물, 그러니까 후면부죠. 후면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전체 5대라고 말씀드렸듯 5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 이렇게 2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넓이가 예전에 주차법이 강화되기 전에 2300이었죠. 2300, 2300 이제 더하게 되면 4600인데 옆집, 그러니까 뒷집이죠. 뒷집과 중간에 보시면은 경계담이 있습니다. 경계담에서 오늘 건물 건축물까지 4.6m 정도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층부터 이제 4층까지 채광이 아주 좋은 것을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과 후면부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관문부터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좌측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 모니터 화면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계단 올라서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엘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도 벽면적으로는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의 타일, 무난한 타일로 건물과
와 함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 또 CCTV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또 청청과 울성과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4층은 이제 버튼을 눌러봐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4층 주인세대 문 앞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서는 못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못 올라가고요. 3층에 내렸습니다. 3층에 내려서 정면에 보시면은 3.5층 그러니까 계단실 중간에 보시면은 이중문을 설치를 해두고 있고요. 4층은 단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중문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옥상 공간은 주인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옥상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앞전에 주인분이 이제 사진 촬영한 게 있어서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 그러니까 북쪽으로 통창을 또 계단실 쪽에도 이렇게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입니다. 자, 2층 같은 경우에 문 쪽에 보시면은 문 위쪽에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또 확보가 되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로 높이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또한 다른 집들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층은 쇼핑몰 한 가구, 그러니까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1층부터 4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선수 예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가구와 원룸 1가구, 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4.6제곱미터, 9단위로 80.04평, 건물 연면적 528.82제곱미터, 9단위로 159.96평, 사용승인 2019년 2월 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37억에서 9억 내려 28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 7억 5천, 보증금 3억 2,100, 인수금액 17억 2,900, 월수입 519만원에 은행이자 37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44만원 나오는 금액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 17억 2,9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거주시 인수금액이고요. 주인세대를 전세로 놓게 된다면 인수금액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월순수입이 14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세대 거주 안 하시고 임대를 목적으로 이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인세대를 월세로 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월 수익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건축을 직접 하셨는 분께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물건으로 더 꼼꼼하게 지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들하고 거래가 몇 번 있었던 분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매금액 28억에서 또 대폭 한 번 더 할인해서 계약을 체결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둔산동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